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2형 모니터입니다. MTech 코리아 제품이고요. 모델명이 MT32Q16이라는 모델입니다. 고정 증상은 전원을 켰을 때 전혀 뭐 켜지지 않는 전원 무우 증상이고요. 제가 미리 코드를 저항값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잠깐 저항을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한 1메가옴 정도 나오죠? 반대로 찍어도 약한 1메가 정도 저항값이 코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꽂아봤는데요. 지금 꽂아볼게요. 자, 지금 코드를 꽂았습니다. 꽂아가지고 이쪽 뒤에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눌러봐도 전혀 켜지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제품을 분해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카바를 분리를 하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딱 봐도 콘덴서가 완전히 터진 게 보이죠? 육안으로 봐도 고장 난게 보입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쉬운 꼴수리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분해를 해서 지금 현미경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220이 들어오는 데고요. 여기 보면은 사각휴즈가 하나 들어있죠? 이 사각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사각휴즈가 0.0004 지금 정상적으로 안 끊어지고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휴저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차단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거로 보고요. 2차단 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쇼트키 다이오드가 하나 있죠. 2차단 쇼트키인데 한번 볼게요. 0.24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여기도 0.24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여기도 다이오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0.424. 이쪽도 0.424.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멀티미터 쪽이 조금 딜레이가 생기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차 측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이제 정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콘덴서가 3개가 있죠. 콘덴서를 통해서 여기 코일로 들어갑니다. 코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코일 바로 옆에 FET가 있죠. FET를 통해서 코일로 들어가서 FET 드레인으로 가서 스위칭을 해서 이쪽 쇼트키 다이오드로 정류를 해서 여기 백라이트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백라이트 커넥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 승합회로, 백라이트 승합회로의 FET고요. 자,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FET가 0.425 정도 나오죠?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쇼트키도 정상이다 그러면은 지금 쇼트키도 다 정상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0.278, 그쵸? 0.278. 쇼트키도 정상이고요. 0.278.
어떻게든 정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 콘덴서 이 세 개만 교체를 하면은 처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교체해 볼게요. 얘가 지금 25V 470마이크로페럿 짜리거든요. 자, 일단은 새 걸로 다 교체를 했고요. 이쪽 콘덴서도 지금 보니까 약간 부풀어 있진 않은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쪽 콘덴서도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마이크로 짜리인데 63V에 100마이크로네요. 이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콘덴서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교체가 됐고요. 이제 모니터에 장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최종적으로 수리를 완료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뒤쪽에 메뉴도 제가 눌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